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통장인 줄 알고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한 금고에서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인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통장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조작해 비밀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직원은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회는 피해 금액을 보전 조치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고요. 고객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